한국 축구의 두 전설 차범근과 황선홍은 A매치에서 1년에 15골 이상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젠 10골 넣기도 힘든 시대가 됐죠. 하지만 손흥민이 17년 만에 A매치 두 자릿수 득점에 도전합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1977년 한 해 차범근은 A매치 15골을 기록했습니다. 94년엔 황선홍이 무려 16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A매치 경기수가 줄고 강팀과 대결이 늘어나면서 한 해 두 자릿수 득점 기록 행진은 98년 최용수에서 멈췄습니다. 이후로는 2000년 설기현과 2004년 이동국의 8골이 최고였습니다. 손흥민은 올해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A매치 7골, 슈틸리케호 최다 득점입니다. 올해 남은 경기는 미얀마, 라오스와의 2연전, 약체들과의 경기라 17년 만에 두 자릿수 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라오스는 지난 9월 손흥민이 생애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상대입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만큼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홈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 좋은 경기라고 선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훈련에선 부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손흥민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남은 두 경기에서 기록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